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3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였을까요?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정책 간담회의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또 시장을 준비하면서 광주의 실정과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하셨고. 하지만 문화를 강조한 이용섭 시장의 정책과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는 시각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산업이나 고용이나 이런 데서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 문화산업입니다. 기존에 윤장희 시장께서 추진했던 그런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는 전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뭐 지금 이제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이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산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꼭 성사시켜보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은 잇따랐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에 결국은 장애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함께 광주시와 협력해서 광주의 미래와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한정공대 위치를 놓고는 의원들 간에 전남에 양보하자는 쪽과 광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